주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혹은 이슈가 될 법한 누리꾼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모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두두한 디다오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2012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민족의 대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안타까운 신음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속값이 개값으로 떨어진 데다 비료값이 폭등해 굶겨 죽이는 상황까지 내몰린 축산농민들. 게다가 미국산에 이어 캐나다산 쇠고기까지 수입될 준비라고 있어 축산농민들의 시름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내놓은 기가 막힌 처방은요? 송아지 요리 개발? 아우, 정말 대단한 요리사 나셨다, 그쵸? 하지만 우리 축산농가 못지않게 요즘 한숨 푹푹 쉬고 있는 농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친이계 목장. 여태 최고급 사료로 먹여가며 키웠던 친이계 소들이 측근비리에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으로 몸값들이 아주 떡값이라죠. 하긴 이 면면들 좀 보세요. 누가 사겠어요. 아우, 안 팔려 안 팔려. 이건 저도 안 가지죠. 이럴 때야말로 울 가까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직접 나와서 줘야 되는데. 왜 있잖아요. 그 어떤 죄 많은 인간도 이분들 앞에 서면 혐의 없음이 되고 그 어떤 죄 없는 인간도 이분들 앞에만 서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마이더스의 손 검찰날이 들려. 근데 이럴까요? 우리 잘 나가던 검찰날이들이 요즘 완전 끝발 다 되셨더라고요. 그렇게 찐득이처럼 물고 늘어졌던 한명숙 전 총리 2심에서도 무죄. 정현주 KBS 전 사장도 무죄 확정. 아주 그냥 연타로 뒤통수 땅땅 맞아주신 거죠? 하긴 이게 뭐 좀 억지였어야죠. 근데 이제 정말 검찰날이들 곤란하시겠어요. 검찰이 크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던 한명숙 전 총리님 무죄 판결에 이어서 이번엔 민주통합당 신임 당대표로도 선출이 되셨잖아요. 완전 영혈 지지받으면서. 아, 어째서까. 검찰날이들 제대로 보복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네. 어금니 깎여물을 우로도 안 봐준다. 응? 하지만 난감해진 검찰의 구원투수는 따로 있었네요. 막장 검찰보다 더 막장 포스 풍기며 각하의 막판 레임덕 레이스에서 치고 나가주고 계신 분이 있죠? 각하의 멘토로도 알려져 있는 우리 서클한 최시중 방통대군. 정현주 전 KBS 사장을 온갖 누명 씌워서 두들겨 패더니 무죄 판결 나니까 sorry 하고 그치잖아요? 아우, 진짜 혼자면 완전 쿨한 척이야. 아니, 언제는 무죄 나면 자기가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다 먹은 사과 요걸 그냥 확 던진 거 요게 지금 책임지신 거였어? 어머, 사람 죽이고 사과할 기세야 그냥. 아주 대단하신데요? 어우, 그럼 설마 방통대군을 믿으셨어요? 어? 설마? 각하라인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아침 이슬 들으며 반성했다고, 정현주 무죄면 책임지겠다고, 디도스 특검 받겠다고. 아유, 이딴 말 그냥 우리가 언제 했냐고. 본인들이 했던 말도 단박에 잊어버린 척 해줄 수 있는 면상에 두께 1cm 이상의 고강도 철판 장착하신 모태뻔뻔 바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전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방통위원장 시중 씨만은 좀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분이 요즘 정신이 그냥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 케이블 사업자들이 KBS ETV 제정신을 전면 중단하는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아우, 주무부처 책임자가 바로 우리 시종씨, 방통위원장 시종씨인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참 전부터 예고도 했었는데 아무 대책도 안 세워놓고 있었으니까. 놀라죠. 얼마나 놀랐겠어. 당시에 우리 시중 씨는 그럼 뭘 하고 있었냐고요? 군부대 위문을 가셨네? 아, 방통위원장께서 이 시국에 왜 하필 군부대를?
군부대 뭐 종편 잘 나오나 이런 거 보러 가셨나? 아무튼 아주 오지랖이 태평양 같으신 시종시 덕분에 제송신 중단 블랙아웃 사태 발생한 지 무려 2시간 만에 긴급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아주 긴급하게. 아, 뭐 괜찮아요. 어차피 각각이 지시받은 방통위원장의 업무야. 조중동 종편 만들기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겸사겸사 지상파 시청률 떠뜨리고 뭐 좋은 거지 뭐. 그 원대한 사업 이루게 됐는데 이 정도 정신 뭐 놓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 우리 시중시가요. 코가 그냥 석자거든. 억대 뇌물수수 혐의 받고 있는 최수중 위원장의 양아드님이 해외에서 떠들고 계신다죠?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 들어가자마자 바로 출국을 하셨다고. 뭐 우리 시중 씨는 이런 의혹을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적극 부인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암요, 믿어요, 믿죠. 정말 믿지. 정현주 전 사장 무죄 판결 나면 책임지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발언만큼이다. 제대로 믿죠. 그럼요. 그래서일까요? 시중 방통대군과 양대 산맥을 이루고 계신 이분. ISD 영일대군이 자꾸 왠지 오버랩이 되네요. 요즘 청소년 왕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아이들 사이에 이빵 셔틀, 음료수 셔틀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힘센 친구에게 빵이나 돈, 음료수 이런 걸 상납하는 약한 친구를 가르쳐서 이 셔틀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도 이빵 셔틀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다름 아닌 나 대신 힘없는 아랫사람을 감빵 보내는 감빵 셔틀. 12.6 부정선거에서도 IST 형님 뇌물수수 혐의도 거기다 방통대군까지도 아래 있는 보좌관들이 감빵 셔틀 해주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아이들의 빵 셔틀, 음료수 셔틀이 왜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공인이란 양반들이 감빵 셔틀 이런 건 하니까 보고 배우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주위에 감빵 셔틀 당하고 계신 보좌관을 아신다면 117로 신고하세요. 뭐 이것도 각하의 손이 닿은 전화라 뭐 믿을만한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바로 이분처럼요. 요즘 돈봉투 때문에 한참 당 안팎으로 왕따 당하시던 박희태 국회의장님. 아우, 난 그냥 마음이 짠해가지고. 어쩜 같이 나눠 먹었으면서 이렇게 버리나? 여럿이는? 고려장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도 우리 박희태 의장님 여전히 대단하십니다. 잦은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해외 순방 마치고 들어오셔서 당당하게 질러주셨잖아요? 4년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난잘 모르겠다. 아, 그럼요. 그러시겠죠. 우리 박희태 의장님도 감빵 셔틀 대비하고 계신 거죠? 아우, 뭐 이미 그분은요. 대담하게 증거인멸까지 싹 마치고 감빵 셔틀 하실 일만 만반의 준비 갖추고 계시던 걸요, 뭐. 괜찮아요. 이렇게 박희태 의장님이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주신 덕분에 돈봉투 사건이 묻힐 기미를 보이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선관위 테러가 돈봉투에 묻힌 거 아니냐고요? 묻히기야 같이 묻혔죠. 선관위 테러보다 딴 나라당 의원들이 아우 그냥 홍졌네. 아주 깔끔하게 싹 쓸어 묻어버리는 거죠. 그럼 정말 아주 개운하고 시원한 마음으로 설 연휴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럼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 온 가족 모여앉아 각하의 꼼꼼함 한번더 짚어보고 총선 승리 의지 재장전하는 것 알고 계시죠? 설 명절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도도한 뒷담화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